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라. 그 이제 보통 중생들이 미혹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이해하기로 하면 이해는 하지만은 이해는 되지만은 이치는 아니야. 이치는 아니라고. 참다운 이치는 아니라. 참다운 이치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는 게 참다운 이치라. 매사에 그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그 근본 원리는 간단하지만은 쉽지가 않은 거야. 쉽지가 않아. 다른 데 적용하려고 하면 그만 어긋나는 거죠. 어긋나. 그 아까 내가 그 합격 나게 하려면 합격을 심어야지. 합격되는 일을 해야지. 예. 기도 심어놓고 합격을 바라면 되느냐. 그러면은 아이들 공부 다 때려치우고 와서 기도해야지. 예. 왜 부모만 기도해? 예. 아이들이 더 중요한데 아이들이 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예. 아이들은 기도 안 하게 하고 자기만 기도하면서 합격이 열리기를 바라는 거야. 그 어딘가 좀 찜찜하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 어디가 안 맞잖아. 아 이거 진짜 같으면은 다 때려치우고 전부 온 식구가 다 매달려서 해야 할 일이잖아. 근데 정작 그렇게 안 하잖아. 그러니까 콩 심은데 콩 나는 줄을 잘 몰라 아직 사실은. 확실하게 안 믿어. 그러니까 그 이치만 모든 분야에 일상생활에서 전부가 다 그 원리를 적용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그건 상당한 사람이군.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치 하나라도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런 이치 하나라도 우리가 불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 가르쳐주면은 이건 참 큰 보시가 됩니다. 여기에 뭐 여러 가지 그 보시 이야기를 이제 서문에서 살펴봤고 그것을 이제 불법을 말하자면 회항하는 일이고 한데 우리 불자들은 그런 무기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거는 하나의 미사일을 장착하는 것하고 같아. 아주 파워가 세요. 그런 어떤 이치를 내가 확실하게 내 자신이 믿고 거침없이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 거침없이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이런 무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불자들이 인과의 이치에 대한 해박한 이해 또 아주 소상한 설명 요 무기 하나만 딱 장착하고 있으면은 겁날 게 없습니다. 떳떳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도 떳떳하고 남에게 불법을 전할 때도 떳떳해요. 절대 미신도 아니고 지극히 과학적인 것이고 콩 심은 데 판나기를 기다리는 게 그게 미신이죠. 콩 심은 데 콩 난다고 딱 확실하게 믿고 하면 그건 너무나도 확실한 과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물질적인 것도 보시하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그래서 여기 다 소개해서요 뭐 저기 지구촌 공생회에서 그 우물 파주기 많이 하잖아요. 천 개 이상을 저 동남아 그 가나안 나라에 그 우물을 파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지어주고 그런 일들이 그 많이 있는데 참 좋은 일이긴 해요. 그러나 이제 부처님은 그런 일 하신 적은 없어. 뭐라고 뭘 많이 이야기했다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이야기만 그 줄기차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줄기차게 그 얘기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마성비구에게 다그쳐 물으니까 우리 부처님께서는 항상 그 얘기만 하시더라. 항상 그 얘기만 하시더라. 상작 여시설이라. 아불대사문 상작 여시설이라. 우리 부처님 큰 사문께서는 항상 이 이야기만 하신다. 그 외에도 불교 좋은 이야기 있죠. 뭐 49제를 해서 천도하는 이야기라든지 참선을 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이야기라든지 뭐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이해하기 쉽고 또 내 자신이 먼저 실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인과이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뭐 또 너무 또 지나치게 하면은 또 뭐 전설의 고향같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옛날 큰 스님들
그 인과 이야기 들어보면 뭐 안돼 이거는 뭐 전설 따라 삼천리로 나가는 그런 식으로 인과 이야기를 많이 그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거 많이 들었어 또 고소하지 재밌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을 지극히 과학적으로 우리가 현대인들의 상식에 맞도록 자기가 납득하고 남에게 이제 이해시키는 그런 것을 우리 모두 장착하고 있어야 돼. 그 무기 하나는 우리 불자들은 그 무기 하나는 누구든지 가지고 있어야 돼.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야 불법이 뭐냐 하면 아 그 인과 이치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파 난다는 거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또 이런 그 시평품을 우리가 읽으면서 문득 이제 그런 그 생각이 드네요. 물질적인 거 뭐 가난한 사찰에 뭐 등 하나 이렇게 켜주는 거 다 좋은 일이긴 합니다. 함께 진짜 불법의 진술을 내 가슴속에 꽉 심고 언제든지 이 무기는 여차하면 그냥 일천에 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준비가 우리 불자들에게는 돼 있어야 된다. 자기 자신에게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고 또 그 하나만 우리가 잘 실천하면 세상은 참 편안합니다. 세상은 아주 잘 돌아가요. 그렇게 안 하니까 세상이 그냥 험하게 돌아가는 거죠. 모두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파 난다는 그 정신으로 살아간다면은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착착착착 돌아가겠습니까? 전부 좋은 일을 하려고 하죠.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과보가 돌아오니까. 악한 일을 하려고 누가 하겠어요?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과보가 돌아온다는데 할 택이 없죠. 그래서 자꾸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지. 좋은 일을 하면 당연히 좋은 결과를 얻으니까. 불법을 우리가 무슨 우리 나름대로 엉뚱하게 그렇게 이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그런 그 자세에서부터 출발해야 그 나머지 뭐 성불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는 큰 일에도 다 그게 적용이 되고 돌아간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아주 그 시평품의 한 부분에 해당되는데 그 아주 법을 위해서 뭐야 살이 묻은 손톱도 빼준다 했잖아요. 왜 그런 경전에서 왜 그런 표현을 했는가? 나는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아파와. 손톱 얼마나 아픕니까? 거기에 피가 나고 살이 붙은 것을 뽑는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가슴 아프게. 일부러 사람들로 하여금 가슴 아프게 하는 거야. 불법을 그와 같이 정말 가슴 저리도록 마음에 심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불법을 위해서 그런 보시를 했다. 불법을 위해서 그런 보시. 인과의 이치를 가르치려고 그런 보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그랬어요. 불법을 위해서라면은 그것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책 저만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오늘 화엄경 본강의 99쪽 중간부터 서방 이구 세계의 사성제 여기서부터 이제 할 차례입니다. 이구 세계 때를 떠난 세계 그렇습니다. 번뇌가 없다. 마음의 때가 없다. 뭐 화엄경에는 별의별 세계가 다 있고 별의별 부처님, 별의별 보살 많이 소개되고 있죠. 그러나 저 밤하늘에 그 펼쳐져 있는 드넓은 그 우주 공간에 반짝이는 별들의 세계에 비교하면은 사실은 환경 많이 부족하죠. 무한히 넓은 세계, 그 많고 많은 세계, 무슨 중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참 상상해 보면은 뭐 지구만이 그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아니면 이 우주 공간에서 지구만이 이런 사람이
살아라고 하는 법도 없고, 그리고 보면은 얼마든지 그 넓은 우주 공간에 많은 부처님이 계시고 많은 중생이 살고 많은 보살이 있다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성제 십종명이라, 모든 불자들이 이 사바세계에서 말하는 고성제라고 하는 거, 고진멸도죠. 늘 근본 교리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화엄경의 안목으로 이야기해가는 과정입니다. 화엄경의 안목으로. 고성제라고 하는 것은 저 이후 세계 가운데는 혹은 이름이 해안이다 그랬어요. 해안. 고하고 딱 들어맞잖아요. 해안. 그 다음에 홍명 자대다 그랬는데, 이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도울 자자 기다릴 대자. 남의 도움을 기다린다고 하는 거.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고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명 전전다. 이게 이제 좋은 것이 자꾸 발전하면 좋은데, 좋지 아니한 것이 전전하면 그거는 이제 더욱 예를 들어서 병이 자꾸 깊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그 회사가 자꾸 이제 그 안 되는 방향으로 손실을 끝없이 자꾸 본다든지, 그래서 은행 빚을 계속 내 가지고 몇조 원의 그 빚을 안고 도산 위기에 처한다든지, 이게 전부 전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 참 큰 고통이죠. 홍명 주성 그랬어요. 머무는 성 그랬어요. 머무는 도시. 이것도 이제 어떤 의미로 했는지 모르겠고. 홍명 일미라 그랬어요. 일미도 또 무슨 의미로 일미라고 했는지. 보통 일미란 말은 참 좋은 뜻인데. 홍명 비법 그랬어요. 법이 아니다. 이치가 아니다. 도리가 아니다. 참다운 이치가 아니다. 그러면 고통이 따르게 말입니다. 앞서 이야기처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은 법이죠. 그런데 콩 심은 데 팥 나기를 바라면 그건 비법이야. 거기까지는 아는데, 그 다음에 다른 일로 적용시키면 그만 안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기도 심어놓고 학교 열리면 좋겠다. 기도 심어놓고 돈 열리면 좋겠다. 조그만 구멍가게 차려놓고 돈이 잘 벌리도록 하려면 깨끗하게 하고, 사람들 오는 사람마다 그냥 친절하게 하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온 것처럼 모든 고객들에게 그렇게 대하고, 그래서 그 집 그 가게보다는 그 사람 괜찮네. 이렇게 하면 다시 또 들어오잖아요. 다시 또 찾아오잖아. 그러면 돈 벌리는 거지. 그렇게는 안 하고 계속 관세음보살만 부르고 있다가 손님 쳐다보지도 않고 그 흔한 웃음 한 번도 선사하지 않고 오늘 손님 딴 날보다 아주 그 건강해 보입니다. 이런 그 가벼운 그런 그 칭찬 한 마디라도 그렇게 하면 그게 그대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인데,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비법이다. 다 고죠. 고의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홍명 거택이다 그랬어요. 집에 거한다 그랬는데, 집에 거하는 것이 이게 이제 화택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 화택을 떠나는 것이 아마 고를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거택, 집에 거하다. 또 혹은 이름이 망착처, 잘못 집착하는 곳, 망령되게 집착하는 곳, 망착처. 그다음 홍명 허망견, 허망한 소견. 그렇죠. 아까 인과를 무시한 소견은 전부 허망견입니다. 잘못된 소견이죠. 참다운 이치, 참다운 이치를 등짐에는 그게 전부 허망한 견입니다. 우리가 엉뚱한 일하는 사람을 보고 참 저 사람 허망하네 그러잖아요. 참 허망하네. 전혀 얼토당토 않는 일을 저지르잖아요.
그것도 혼자 망하면 좋은데, 집안 사람들 망하게 하고, 친척들 망하게 하고, 친구 망하게 하고, 뭐,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서 와서 사정사정 하는데 그 안면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망하는 거지. 참, 그, 세상은 참 그런 난찬 일들이 참 부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못 본 척 할 수도 없고, 안 도와줬다고 원수로 보잖아요. 그다음부터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그래요. 안 도와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잘한 것도 아닌데, 원수로 볼 건 없는데도 그렇게 안 도와줬다고 원수로 보는 거예요. 안 도와준 건 가만히 있음이야. 그대로. 가만히 있음인데, 뭐, 그 사람을 그 하는 일을 방해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은 그대로 제자리에 있음인데,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도와주지 아니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아주 원수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그래서 여기 저 큰절에 있어 보면은 그 무슨 주지 선거 한다고 막 그냥 와서 별별 이야기를 늘어놓고 뭐 서류를 가져와서 도장 찍으라고 막 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나는 그래. 나는 네 반대편에 서지 않는 것만으로도 너를 도와주니까 그렇게 하라. 내가 만약에 네 반대편에 서가지고 너를 방해하면 어쩔 뻔했느냐. 그러니까 날 건드지 마라. 나는 네 반대편에는 서지 않는다. 그렇다고 너를 도와주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갖고 서류 내놨다가 싸들고 가버려. 도장 찍어달라고 펴놨다가 들고 간. 저 사람이 만약에 반대하기로 하면은 그 큰 장애물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참 허망한 소견을 가지고 들이미는 사람들 감당 못하죠. 그 다음에 무유수라, 수가 없다. 이것도 또 무슨 뜻으로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웃에게 이야기니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 마음에 들고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것만 가지고도 뭐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굳이 그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거 가지고 끙끙댈 건 없다. 나는 그래 봅니다. 경전을 보는 게. 그 여러분들도 뭐 경을 읽다가 소설도 하면 이해 안 되고 넘겨버리는 대목이 많은데 경전이야 뭐 더 말할 나위 없죠. 한 페이지에서 한 반은 흘려버리고 반만 건져도 훌륭하고 아니 아홉 가지는 흘려버리고 한 가지만 건져도 그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그래 생각해요.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여태까지 불교를 공부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집성제의 십종명이라 모든 불자들의 소원 고집성제자는 요건 이제 고통의 원인, 앞에는 고통 그 자체, 고통의 원인입니다. 저 이구세계 가운데는 혹연 이름이 무실물이다. 실따움이 없는 물건이다. 진실하지 않는 물건이다. 허망한 거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홍명, 단 유언이다. 다만 말만 있다. 말만 번들하다. 그런 경우 많죠. 사람들 소위 그 허망한 화상, 허망한 화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허망한 화상들은 말만 있지. 단유언. 아주 말은 그럴듯한데 그 말 가만히 들어보면은 전혀 알맹이 없는 말. 홍명 비결백이다. 결백하지 못한 거. 이런 것들도 집성제, 고통의 원인이 된다. 홍명 생지 그랬어요. 이것도 이제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생기는 땅이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홍명 집취다 집착하는 거예요 집취 가지려고 한다 뭐든지 잡아서 가지려고 한다 잡을 집취할지 뭐든지 보는 족족 가져서 취하려고 하면은 그건 뭐 당연히 그 다음은 고통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런 예들이 또 많습니다 뭐,
자기하고는 자기 분에는 얼토당토 않는데 무슨 국회의원을 하려고 한다든지 무슨 자리에 장을 한다든지 돈을 많이 무슨 사업을 크게 하려고 한다든지 다 각자의 분이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안분낙도라 그러냐요. 자기 분을 알아가지고 그 분에 안주하고 그리고 이치를 즐기는 거 이치대로 따라서 사는 거 이게 안분낙도예요. 참 사람이 분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분을 알고 분을 지키고 자기 그릇 알고 그릇 지키고 하는 거 다 사람마다 그릇 있어요. 그 참 천차만별의 그릇인데 그저 남이 하니까 지도 뭐 그 할 수 있으리라 이래 생각하죠. 정말 그 누구나 똑같다고 해서 욕심을 낼 장소는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차별 없는 참사람, 참마음자리, 참사람자리 거기는 차별이 없어요. 정말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차별이 없고 둔한 사람, 영리한 사람 차별 없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차별 없어. 우리 참마음자리는 그거 하나야. 그거는 차별이 없어. 근데 밖으로 조금 한 발만 나오면 전부 차별투성이라. 일체가 차별투성이야. 머리가 차별하고 소견이 차별하고 뭐 온갖 능력의 복덕이 차별하고 말솜씨가 차별하고 일체가 차별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서 함부로 그 자기 분 아닌 것을 넘보려고 하지 말라. 그건 고통을 야기하는 일이다. 뭐 집취를 그렇게까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천한 것. 그렇습니다. 비천한 것도 결국 고통의 원인이 되죠. 그 다음에 홍명 증장 그랬어요. 증장. 자꾸 자라난다. 이것도 이제 뭐 좋은 쪽이 아니고 그 소견이 자라나고 공부가 자라나고 사람의 인품이 자라나고 그러면 좋겠는데 중생의 어떤 좋지 아니한 버릇 이것이 자꾸 자라나면은 그건 뭐 좋은 게 아니죠. 홍명 중담이다. 무거운 짐 그랬어요. 무거운 짐. 무거운 짐은 물론 세상 살면서 무거운 짐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만은 무거운 짐은 고통의 원인입니다. 어쨌든 가볍게 해야 하고 그래야죠. 홍명 능생이라 능이 출생시킨다. 이것도 또 어떤 의미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홍명 추광 이건 거칠 추 거칠 광자입니다. 아주 말이 거칠고 행동이 거칠고 생각이 거칠고 막 그냥 불교에서는 못들었다 그런 표현을 써요. 못들었다. 사람이 그 말하는 거라든지 행동하는 거라든지 그 정밀하지가 못하고 아무렇게나 그냥 해버리는 거. 그런 것이 추광입니다. 다 고통의 원인이죠. 그 다음에 멸성자 그런 고통이 다 소멸한 자리 거기에 대한 이제 열 가지 이름 모든 불자들이여 소원 고멸성계자는 저 이구 세계 가운데는 혹은 이름이 무등등이며 그랬어요. 무등등 시 무등등주 그런 게 있죠. 등등함이 없다라고 하고 같을 것이 없으면서 같은 이것도 이제 우리의 어떤 그 근본 불성자리 많이 이게 무등등이야 사실은. 그 외에는 전부 차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명 보진제 널리 재진 널리 이제 재해서 다한다. 이것도 이제 고가 소멸한 멸성제죠. 고가 소멸한 자리. 그 다음에 홍명 이구라 번뇌를 다 떠났다. 번뇌 떠나면 멸성계죠. 번뇌가 소멸했다. 열반의 자리입니다. 멸은 열반이니까 멸성계. 고진멸할 때 이구 당연합니다. 번뇌의 때를 다 떠나면 멸성계가 되죠. 혹은 이름이 최승건 가장 수승한 근기 가장 수승한 근기 그것도 이제 고를 소멸한 경지 멸성제. 그 다음에 홍명 칭회 그랬어요. 칭도 칭합한다. 잘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 칭이고 회입니다. 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칭해. 그럼 뭐 고통이 있을 수가 없죠. 고통이 있다가도 소멸합니다. 우리가 걸망지고 다닐 때 새로운 절에 또 가면은 전부가 낯설어요. 사람들이 다 낯설고 건물이 다 낯설고 그래서 참 처음 보는 스님들도 많이 만나고 그래서 이제 그 한 채를 이제 선방에서 이렇게 살 때 아는 사람이 그 전에 보았던 사람이 그래도 한둘이 있을 수도 있고 전혀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전부 그런 상황으로 모여. 그런데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고 4일 가고 하다 보면 전부 잘 맞아떨어져. 조화를 이뤄요. 전부 살아온 습관도 다르고 자기가 살아온 어떤 그 절도 다르고 그런데 그 절의 분위기, 그 선방의 어떤 그 분위기에 딱 맞춰서 조화를 이뤄. 그러면은 서로 이제 껄끄러운 관계가 다 사라져 버려. 그게 멸이야. 그래서 맞는 게 아니라 맞춰서 산다 그러잖아요. 맞춰서 산다. 칭해가 그겁니다. 맞춰서 살면은 다 돼. 예. 문제 해결이 다 돼. 그런데 예. 꼭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면서 저 사람은 내인데 안 맞아. 지도 안 맞으면서 서로 안 맞지 그러면 혼자만 안 맞는가? 맞춰서 사는 거 칭해. 그러면 멸성계 열반이야 그게. 다 맞춰서 살면 칭해 하면은 열반이라고 칭해. 그래 편안한 자리야. 그다음에 무자대라 그런데 자대가 이제 저 앞에 나왔는데 내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도와주기를 기다리는 것 그랬어요. 도울 자 기다릴 대자인데 도와주기를 기다림이 없다. 그렇죠. 자기 혼자 당당하면은 그 멸성제일 수가 있습니다. 내 나름의 해석이에요. 또 홍명 멸혹이라 그래서 미혹을 소멸했다. 이 역시 열반입니다. 멸혹. 미혹을 소멸한 자리. 그게 이제 멸의 자리죠. 고가 소멸한 자리. 그 다음에 홍명 최상이다 그랬어요. 최상. 가장 높다. 번뇌가 다 사라지고 아주 편안하고 그게 이제 열반. 멸이다. 정멸한 자리다. 정멸위락 그랬잖아요. 정멸한 것이 즐거움이 된다. 가장 높은 것이 된다. 홍명 필경 그랬는데 필경 구경 같은 뜻입니다. 구경 최고의 자리다. 마지막 그 다음에 홍명 파인 그랬어요. 파인 도장을 깨뜨리다. 이거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정된 것 변할 수 없는 것 그런데 상황은 아니잖아요. 변해야 되고 또 고정되지도 않고 근데 거기에 대한 관념을 다 깨버리면은 그게 파인이야. 파인. 도장을 깨버린다. 도장 찍어버리는 게 파인인가? 도장 찍어버리면은, 도장 찍어버리면 편안하지. 그다음부터 문제가 없지, 사실은. 그 다음에 도성제의 십종명이라, 이게 이제 고집멸도 했을 때 이제, 도입니다. 모든 불자들의 소원 고멸성제자는 고멸도성제자는 고성제 집 고집도성제 그다음에 고멸도성제 고멸도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 이렇게 이제 그 다른 그 고집멸도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고집멸도 설명하고 이렇게 다른 점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저 이후 세계 가운데는 혹은 이름이 견고물이다 그랬습니다. 견고한 물. 뭐 견고한 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참마음짜리, 참사람짜리, 차별은 참사람짜리. 거기가 도다. 그거 우리 봐버리면은 그야말로 그게 참 열반짜리인데 그걸 봐버리면은 뭐 그보다 더 좋은 도가 없죠. 홍명 방편분이다 그랬어요. 방편분.
방편이다. 뭐 이렇게 이제 봐도 좋습니다. 방편이다. 그게 도다. 홍명 해탈본이다 그랬어요. 해탈의 근본이다. 해탈의 근본이다. 물론 해탈은 바로 도입니다. 그 다음에 홍명 본성실이다 그랬어요. 본성실. 근본 마음자리. 근본 마음자리입니다. 그리고 쭉 보아오면은 그 집까지는 전부 안 좋은 것이고 멸도는 다 좋은 내용들이라 그 원칙 하에서 해석하면 돼요.